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둥지점 윤현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현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오스코텍 살펴보시면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9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8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9월 6일에 진입을 했던 OCI 살펴보겠습니다. 12만 8천 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연속해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 오셨는데 그 가운데 OCI 지금 한 주 동안에 그래도 최고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신재생 에너지, 뭐 친환경 쪽에서 좀 섹터를 갖고 왔는데 사실 OCI가 살짝 좀 무거운 종목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좀 가볍게 지금 지난주에 좀 상승률을 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3분기에도 좀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지난주에 잘 설명을 드렸겠지만 지금 글로벌 태양광 설치 규모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OCI의 좀 수혜가 분명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의 합작으로 인해서 이차전지 관련된 응극재 소재 관련 쪽으로 이제 소재 사업에 좀 진출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태양광에다가 이차전지 사업에 어떻게 보면 맞물리면서 지금 종목에 좀 상승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 전고점을 좀 넘어서 15만 원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웨이는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간은 살짝 좀 트레이딩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15만 원까지는 좀 보유 의견 드리면서 좀 수익 극대 관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계속해서 보유 전략 유지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진입하게 될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일단은 우주 산업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친환경을 다 넘어서 이제 우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주 산업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 우주 관광 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광 사업을 좀 이끌고 있는 회사가 세 개 있죠. 버진 갤럭틱,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 X 이렇게 딱 세 개가 있는데 이 이제 세 개의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도 상당히 좀 유명한 억만장자들이죠. 뭐 베이조스라든지 뭐 앨런 머스크, 그다음에 리처드 브랜슨 같은 이제 억만장자들이 지금 우주 관광 산업을 좀 이끌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7월에 이제 버진 갤럭틱이 지금 세계 최초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주 관광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다녀왔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 산업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티켓 가격은 지금 1인당 25만 달러 정도로 상당히 고가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줄을 많이 선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인플루언서로 지금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든지 지금 저스틴 비버 같은 뭐 이런 유명인사도 다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금 2022년부터 민간 우주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버진 갤럭틱을 좀 따라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일단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관광보다는 좀 우주 개발 산업에 좀 매진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좀 부품 쪽에 좀 많이 좀 포커스가 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발사체라든지 뭐 로켓 엔진, 뭐 우주 화물선 그다음에 위성 인터넷 같은 좀 이런 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4만 2천 개의 인공위성을 지금 쏘아 올렸습니다. 이 개수는 전 세계가 위성 인터넷을 보급하는 어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거의 4배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4만 2천 개의 지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건 이제 스타링크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좀 진행 중이고요. 뭐 이를 토대로 이제 그 위성에서 쏘는 인터넷을 좀 구현하기 위한 어떤 이런 좀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일단은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 우주 전거장을 보내서 며칠간 돌아오면서 이제 지구로 좀 돌아온 어떤 장기 프로젝트를 좀 추진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티켓 가격은 5,5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인데요. 뭐 지금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 두 회사가 상당히 지금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앞서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에 이제 우주 발사체 나로호를 지금 처음 쏘아 올렸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좀 러시아의 좀 도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아닌 위성을 좀 쏘아 올린 발사체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 산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응 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이제 큰 이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10월에 지금 나로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 발사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든 성능 시험을 통과를 했고요. 지금 10월 달에 지금 발사를 앞두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지금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많은 이제 참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그룹 자체적으로 지금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개발을 나선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한글간 컴퓨터가 지금 이제 국내 최초로 민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는 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와 민간 기업이 지금 합작을 해서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뭐 10월 달에 지금 발사체가 있는 부분이 누리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입할 섹터는 우주산업 관련주였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원래는 국가산업에서 이제는 민간주도로 넘어오면서 그 확장성이 좀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1위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원웹이라고는 이제 고객사죠. 고객사에 지금 3분기부터 4분기 정도에 지금 안테나가 지금 공급이 될 예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B2B, B2C와 좀 나뉘게 된다면 B2B부터 이제 먼저 지금 납품이 될 것 같고요. B2C 같은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지금 공급이 예정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런 납품을 떠나서 지금까지 좀 수주한 잔고 같은 경우가 이미 지금 1,100억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수주 잔고도 의미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높은 수주 잔고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앞으로의 수주를 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유상증자를 실시를 해서 지금 180억 정도로 지금 공장 신축에 좀 들어간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유저 안테나 외에도 지금 게이트웨이 사업도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우주산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도 지금 5만 원대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전고점 부근이 지금 9만 3천 원대까지는 특별히 매물대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충분히 지금 현재까지 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그래도 지금 매물대 좀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였습니다. 현재 목표가 8만 5천 원, 손절가 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